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다.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담배가게 주인이 그 아저씨가 갖고 있는 일상의 단순성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문 배우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문 연기자를 쓰려면 그 비전문 연기자의 단순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써야만 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나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왕려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그 영화랑 별 상관없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감독님은 그 태어나셨을 때 감독님이 아니에요. 왜 다른 직업이 아니라 하필 영화 감독 이 직업이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되돌리고 싶네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영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수많은 직업 중에 하필 이렇게 힘든 영화를 하려고 하시는 듯이 여러분들 각자의 대답이 있겠지만 저의 대답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을 영화감독이 되기 1, 2년 전까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 40살이 넘은 뒤에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제가 영화감독이 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처음에 소설을 썼었고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40살이 가까워지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뭔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공자님이 40은 불혹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40이 되면 마음이 미혹되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30대 후반이 되니까 뭐 연애를 해야 되겠다, 바람을 피워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바람을 피울 용기는 없었고 다른 종류의 바람을 피운 것이죠. 말하자면 영화하고 연애를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작가로서도 제 재능에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제 인생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럴까,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왠지 한계에 가린 듯이 뭔가 제가 잘 다 모르는 내가 다, 잘 다는 모르는 어떤 불확실한 그 무엇이, 신비로운 그 무엇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40이 가까우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야 될 길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영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조끼로 가겠습니다. 李导演你好。 我叫艾长久，谢谢您给了我即将入不惑之年的时候这么多指点。我也一样，这十年一直很平静的去拍广告片，但是这一刻突然间觉得电影可以放下一切，因为它是一种改变，是一个重生。那还是聊一聊您的诗，电影很奇怪。 这部作品没有票房，但在中国的影评界却非常的受关注，大家都把它分析的像魔术一样，千变万化，可能是你都开始没有想到。那我就问这样一个问题：这部影片结束的时候有很多大家争辩的一些结尾啊，包括是不是梅子告发了他的孙子给那个警察，包括他到底是不是自杀了？ 等等，我不是问这个结局，而是问说这样一种开放式的剧情的设置，是在剧作家开始的一个设计呢，还是说，由于执行时候的一些变化，造成了这种观众的一些错误读解呢？好，那么核心的问题就是了，就导演创作和观众这种读解之间这种差别，您是怎么看和怎么解决的？好，非常感谢您。 제가 아까 영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객이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극장을 나가면서 뭔가 영향을 받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 영화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는 영화라는 겁니다.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고 영화가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영화는 영화이지만 영화는 영화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의 운명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됐을까요? 주인공이 경험하는 문제가 관객인 나이가 볼 때 나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해피엔딩이 됐다고 해서 나의 문제도 해피엔딩이 될까요?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항상 그 점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해서 내가 사는 세상이, 나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에 그냥 완벽하게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끝은 영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가 끝나고 관객이 돌아갔을 때 관객의 삶 속에서 어디선가 끝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관객이 영화의 끝을 관객이 영화의 끝을 자기가 스스로 또 살아가면서 찾기를 바란 것이죠. 박하사탄 같은 경우에 그 관객들이 흔히들 그 영화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가서 20년 전에 끝나버렸으니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주인공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게 너무 슬프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가서 끝났지만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자기의 삶을 시간의 순서대로 살아야만 되니까 그 다음에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하는 건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영화는 20년 전에 끝났지만 그 여행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관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라는 영화에서도 저는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뭐 미량이나 오아시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도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은 그러니까 이름이 미자인데요. 그 여주인공은 자기 손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손자가 저지른 범죄에 눈을 감을 것이냐? 아니면 손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받아들일 거고 그것을 고발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런 도덕적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 할머니는. 근데 아까 그게 한 편의 시를 쓰는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손자의 비범행을 알게 된 할머니가 손자를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객들을 좀 더 사로잡기 위해서 좀 더 관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할머니가 굉장히 갈등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손자를 고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게 어쩌면 훨씬 더 흥행에 성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그런 영화를 그런 식의 이야기를 본다 하더라 보고 설사 감동을 해서 설사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건가? 그게 그 미자의 선택일 뿐이지 관객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뭐 제가 너무 쓸데없는 지나친 생각을 한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여백으로 괄호로 남겨둔 것이죠. 그 미자가 손자를 고발했을까 말까 그걸 그냥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가로를 채우는 것은 관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객이 만약에 아 고발했을 거야 이렇게 느낀다면 관객이 스스로 고발하는 것이죠. 관객이 그 경우에 자기가 고발을 할 거라고 선택하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떤 관객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 미자가 고발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고발했을 거야 거기에 힌트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몇 개의 힌트를 이야기를 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관객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관객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이 제가 만든 선택이 아니라 관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의 관호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질문이 그 뒤에 또 뭔가 하나 있었죠? 就是
总结这个问题，就是在导演设计的时候，是不是能够准确的将自己的意图传达到观众的读者当中？这个有没有一个差异？就这个距离如何缩短？谢谢。 예그어예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관객이 강하게 느끼도록 하지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관객을 감동시키고 뭐 흥행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관객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고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종종 관객들은 이런 식의 결말을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영화를 만드시면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텐데 우리가 흔히 열린 결말이라는 것이 영화적인 것이고 뭐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관객들은 열린 결말을 싫어합니다. 결말을 확실히 내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 종종 영화가 결말이 없는 채로 끝나면 극장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장이 영화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면 뭐야? 끝난 거야? 왜 이래? 영화 왜 이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친구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죠. 내 이 영화 보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에 있는 분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李沧东导演您好，我听完您讲了这么多呢，中间有一些迷惑的地方。先就着最近的一个问题来讲，就是您刚一直说您不愿意去左右这个观众的选择，而是让观众自己去填补这个空白。 但是在我看来，去反思这个问题，那这是不是一种更高明的控制？哦，也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객을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영화와 더 강하게 관계 맺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죠. 근데 관객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관객들은 저의 이런 노력을 거부합니다. 싫어하고요. 바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죠. 또 어떤 관객은 고맙게도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관객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금방 저와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영화를 좋아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뭔가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잊어버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 관객은 언젠가 제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관객들과 제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마도 제가 지금도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만든 영화가 대량으로 만들어진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그냥 관객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면서 소비되어 버리기는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과 같이 소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를 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소통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죠. 어쨌든 저희가 영화를 만들면서 힘들지만 그 소통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还有，第二个问题，就是您前头讲过，您在拍片的时候，在前比较早的部分，您提出是对演员会比较苛刻。可是后来您自己讲述呢，在现场的时候会基本上是放任演员，由着他们去按照这场的情绪去走。那么这个里头会有一个矛盾，在我听来可能不太理解，就是说您所谓的苛刻和一种放任，就是如果在片场导演不去控制演员。 就像您说的，走两步回头朝上看，请斜四十五度角之类，那么他会很舒服。那么我就不太理解您前头讲的苛刻与这种放任，是一个什么样的一个意思？还有第二点，还有第二个关于表演上的问题，就是说，您的这个指导方式，就是您的那个指导方式是放任他们，可是有的情况下会接戏。 就比如说在这儿我很紧张，跟您这个对话很紧张，出去之后紧张的情绪会慢慢缓解。可是有的时候拍片的时候，您不是顺序去拍，那您怎么去把握这个情绪是连贯的连接的？这个是我一直不太明白的地方。 그 제가 아까 이야기한 연기에 대한 제 나름의 방식, 그러니까 액션하지 말고 리액션하라. 표현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반응하기만 하라. 이렇게 이런 저의 이야기는 연기에 대한 저의 원칙 또는 일반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연기의 방법론은 한 100만 가지쯤 됩니다. 그 말은 곧 방법이 없다는 말도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서, 심지어 테이크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원칙을 말한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효과적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지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말을 한 단어를 뱉고 한번 숨을 쉬고 또 그 다음 말을 뱉어라 이런 식으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전문적이지 못한 배우하고 작업할 때는 대사 하나하나까지도 그 억양이나 발음을 고쳐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수많은 방법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가 단순하게, 개처럼 단순하게, 더우면 땀을 흘리고, 긴장하면 숨이 가빠지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단순성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배우가 또는 어떤 배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고백하는 장면에서 정말로 마음이 가슴이 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백만 가지의 경우 수, 백만 가지의 방법론을 그 위에 있는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론을 써서도 상관없습니다. 효과적인 방법론을 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 배우의 단순성이 깨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든 그가 그 인물로
그 배우가 그 인물로 살아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今天的时间限制呢，精彩提问就到这儿了。非常非常感谢李导演给我们的精彩回答。 同学们，请坐一下，先不要走，同学们。好的，再次感谢李沧东导演。